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재외국민 전형 자소서 작성법. 오늘 두 번째로 서울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뒤에도 보시겠지만, 대교 공통유형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작성에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관련 샘플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우선 이 아이템 총 9개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뭐 문항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이 돼 있고 각각을 약 3,000바이트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3,000바이트라는 것은 대략 이제 우리 그 한글로 쓰게 되면 약간 1,500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자소 1,500자 같은 경우면 문항당 아이템 3개, 그러니까 아이템 하나당 500자 정도 쓰기 때문에 아이템 셋을 잡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퍼스트 아이템, 세컨 아이템, 셀드 아이템으로 각 문항들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3 곱하기 3일에서 9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권해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템을 이제 작성하는 순서가 보통은 이제 3번과 1번 아이템은 2번을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구성 자체가 3번에 보면 이제 이타성과 리더십과 관련된 내용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게 보통 대교육 공통유형을 작성하실 때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학과 특성을 타지 않고 대학 특성을 타지 않아서 그대로 이제 활용하신다는 전제에서 일단 3번에 이타성과 리더십을 좀 먼저 정하시고 그다음에 1번에서도 역시 이건 지원 동기와 관련돼서 관련 준비 요 1번 첫 번째 두 번째를 정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정해놓고 2번에 3개를 배열하시는 순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각 구체적인 아이템의 내용은 다시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특히 이제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전공 적합성 지원학과 연관성이 고려된 아이템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관련 준비와 노력한 과정은 이 모든 아이템들 중에서도 가장 뭔가 센 거, 퀄리티가 높은 걸로 잡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1번에 들어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지원 동기가 바로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서울대가 독서 활동을 강조하기 때문에 3번이 약간 사실 몰수라는 것이라고 좀 막연하게 되어 있긴 한데 그걸 이제 독서 활동을 하나씩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다들 반드시 독서 활동을 쓰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9개 아이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독립적이고 배타적인 아이템 9개를 쓴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다음에요. 이제 1번이고요. 1번은 이제 문항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n relation to your academic interest and personal experience, Please describe, 볼드체 부분이 중요하네요. Your motivation for your desired course. 그러니까 이제 뭐 desired course는 지원학과일 테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는 motivation, 동기, 지원 동기를 쓰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일단 첫 번째. You may include information related to your preparation for a course and related academic achievements.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준비를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대교육 공통 유형에서 아니면 국내고 유형으로 보게 되면은 준비 과정, 뭐 관련 노력 이런 걸 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준비, 뭘 준비했느냐. 세 번째, Please state your goals while study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well as your study plan. 이제 여기서 공부할 동안 뭘할 거냐. 그래서 이제 플랜이 되는 거죠. 계획이라고 제가 일단 키워드 잡습니다. 그래서 motivation, preparation, study plan이 되는 거고, 요걸 이제 500자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더 들어가 보면 지원 동기에는 뭘 써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왜이 학과를 지원하는, 뭐 경영학과 하면 경영학과, 뭐, 컴퓨터공학과 이런 학과에 대한 전공 기본이 있어야 되고요. 이거는 다들 생각들을 하는데 많이 놓치는 게, 그럼 내가 왜 이곳을 굳이 서울대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서울대학교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니까 이런 이제 뻔한 이유 말고, 제가 보통 제안 드리는 디렉션은, 일단 롤 모델, 내롤 모델이 누구누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서울대 이과를 나왔어요. 뭐 이렇게 연결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세부 전공. 나는 모모를 이제 무슨 과에 갈 건데 거기 나와 있는 어떤 뭐 그런 서브필드나 아니면 특정한 프로그램 때문에 굳이 서울대에서 공부를 해야겠어요. 세 번째는 이 어떤 학과가 갖고 있는 평판, 뭐 실적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요셋 중에 하나 정도는 리서치를 해서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게 이제 정말 이것 때문에 얘가 정말 우리 그 서울대에 왔구나라고 생각하진 않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 같구나라는 인상을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preparation의 준비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 나온 2번과 좀 관련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공과 관련해서 지원학과와 관련해서 보통 2번에 뭐
영어 공부한 거, 그다음에 뭐 보고서나 발표한 거, 뭐 아니면 학술 활동한 거 쓰는데 그런 이유로서 다만 대신 이제 가장 이제 관련성이 높고 퀄리티가 좋은 거. 그래서 이제 전공과 관련된 교과, 비교과 활동 무엇이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실은 이번에서 좀더 설명을 드리면서 이로 넘어오도록 하겠고요. 스터디 플랜은 크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은 학업 계획. 학업 계획은 쉽게 말하면 내가 대학 4년 동안 뭘 하겠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것처럼 크게 보면 이제 학습과 비학습으로 나눠서 혹시 복수전공을 하면 뭐를 할 건지 또뭐 라이센스했다면 뭐를 딸 건지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요. 뭐 외국어가 포함될 수도 있겠죠. 진로 계획은 이제 졸업 후에 뭘 하겠다. 그래서 뭐 무엇이 되어 무엇을 하겠다죠. 내가 뭐 컨설팅 회사에 가서 뭐 무슨 전문 컨설턴트가 되겠다. 근데 이제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뭐가 되는 거는 부수적인 거잖아요. 뭘 하기 위해서 되는 거지 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어른들이 자꾸 뭔가 되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뭐가 되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되겠다는 내용으로 진로 계획, 졸업 후 계획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일단 1번이고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좀 샘플들을 보면 지원 동기. 고등학교에서의 경험은 경영 컨설팅이랑 당대 목표에서 출입돌이 되었습니다. 현재 경제 동아리와 더불어 공부를 했습니다.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관련 노력인데 이렇게 나열하시기보다는 이제 좀 구체적인 활동 하나 딱 잡아서 써주시는 게 훨씬 좋고요. 하여는 이제 경영학과 외우니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어서요라는 일단 로직을 갖고 가는 거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서울대인가 아직 이 부분까지는 언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콩고입니다. 컴퓨터 과학을 처음 접할 때 다른 공부과는 매우 다른 느낌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저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뭐 컴퓨터 과학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컴퓨터 공학과 응시다라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를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관련 노력 파트로 한번 가보죠. 자, IB수와 IA에서 동점과의 거리로 특이하게 계산되는 홍콩 버스 요금 체계를 공식화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대체로 IB를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드 에세이를 여기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봤더니 이 공식에 실제 운행되는 A11, A12의 요금을 대입 먼저 온 버스를 다 합리적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종의 약간 교통 시스템의 시뮬레이션을 해본 거죠. 네, 그런 거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관련 노력 파트 쓰는 거는 약간 그 카테고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땡땡땡땡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 사회적 환멸, 우울감과 속광을 자유정신으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재즈 음악에 맞춰 춤추며 분출하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리학과 관련된 음악과 심리학에 관련 뭐 시대정신 그런 거를 활용한 아마 익스텐드 에세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단 관련 노력으로 주로 등장합니다. 알려선 계획, 계획은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학업 계획과 진로 계획인데, 땡땡 대 진로 연공 제품의 큰 매력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이 학교에 와야 될 이유가 될수 있을 거고요. IT 기술 없이 경영이 불가능한 시대가 된 만큼, 융합 소프트웨어 전공을 통해 컴퓨터 언어 및 개발 능력을 배워나갔고, 빅데이터로 사람들이 마음을 읽어내며, 뭐 이런 걸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 파트 나와 있고요. 그럼 융합과학공학이라고는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 시대에 대한 얘기를 또 해나가고 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Please brief state your upcom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학업 혹은 뭐 학업했죠. 교과 비교과 활동을 쓰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카데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보통 아카데믹하게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첫 번째 500자는 특정 교과목을 공부한 얘기로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이오를 공부했는데 아니면 케미컬을 공부했는데 여기 공부하게 된 동기와 계기 써야 되고요. 공부한 과정과 방법 쓰고요. 성과와 성취를 써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과와 성취를 쓰는데 좀 어려움을 보는데 이때는 뭐 그레이드의 변화, 뭐 A+, 뭐 A0에서 A+,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면 어떤 관련된 뭐 베스트 컴페티션에 나가 상을 타게 됐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 혹은 선생님께서 뭐뭐라고 칭찬을 해주셨다. 이런 이제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성과 성취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다음 심화 프로젝트는 이제 우리만 논문 보고서류, 아까 말씀드린 익스텐드 에세이 등등이 될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들어갈 요소는 그게 일단 제목, 이런 연구를 하게 된 동기와 계기, 조사 대상과 방법, 거기서 얻은 결론과 결과, 그리고 이제 의미는 뭐냐면 기존의 다른 논의나 연구와 뭐가 차별화되는지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영향과 변화. 요건 이제 본인에게 미친 영향이죠. 요 심화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과 수행한 후에 본인이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활동들. 그래서 보통 최소한 요두 개는 일단 학업적인 면을 기본을 잡고요. 아카데믹한 걸로. 약간 엑스트라 커리큘러는 약간 동아리로 갑니다. 특히 이제 해외고는 학술적인 동아리보다는 약간 그냥 엑스트라 커리큘러 동아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생겼던 구체적인 활동, 어떤 사건, 그래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고, 그때까지 느낌이 어떠했으며, 또 이제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개됐는지까지가 프로세스. 네, 마지막에 체인지는 역시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하는 거죠. 이런 에피소드 이전에 나와 이후에 나는 뭐가 달라졌는지,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500, 500, 500짜리 쓰는 게 2번입니다. 자, 샘플들 보죠. 자, 생물입니다. 그래서 생물 같은 경우에 이제 쭉 이제 휴먼 바이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볼루트만 보시면 평소에 의학 등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매우 즐겨볼 만큼 인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를 즐겁게 할수 있었다. 이 과목을 배우면서 생명 관련 연구직을 가지고 싶다는 제목부터가 더 확실해졌다. 그래서 이제 이 생물 공부를 열심히 한것 덕분에 여기 뭐 이제 보시면 생명 관련 연구직 과목부터가 확실해졌다는 성과 성취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성적이나 무슨 점수가 오른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이제 이런 변화를 준 거잖아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성과와 성취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이제 물리, 화학, 경제, 석수에 있는데, 이 샘플은 보시면 이제 좀 잘못 썼다는 느낌이 드는 게, 세 과목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리에 대해 쓴 건지, 화학에 대해 쓴 건지, 경제에 대해 쓴 건지 되게 혼동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학생들이 이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여러 과목을 다 조금씩 이제 섞어 쓰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소위 죽도밥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과목을 그냥 집중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쓰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화 얘기 쓰고 공부와 과정과 방법 쓰고 일단은 성과 성취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물리공부한 얘기 쓰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골드체만 보죠. 실제 문을 열때 근처 가까이에서 열려고 하면 더큰 힘으로 밀어야 하고 멀리서는 적은 힘으로도 가능하다. 이것이 일정한 토크가 필요할 때 짧은 거리는 큰 힘을 요하고 긴 거리는 적은 힘을 요한다는 공식을 설명해 준다. 이건 이제 그냥 교과서의 공식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이게 활용될 수 있는지 좀 연결시켜 본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고요. 다음에, 자, 이제 뒤에 나오죠. 끊임없이 실생활에 적용하고 의문을 제기했는데, 예를 들어 뉴턴의 법칙 중첫 번째 관성의 법칙은 일상에서 흔하게 적용되지만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은 평소 생각해 보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 이러한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마구잡이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 적용 가능한 게 뭐가 있었는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연습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를 했고 물리 점수가 잘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고민의 과정을 자소서에 쓸수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고 또 필요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이 자기소개서가 내년부터 페이지가 많이 전반적으로 다른다면 제 고민까지도. 근데 이제 그러면 사실 뭐 국내고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생기부에 어떻게든 더 압축적으로 써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해외고는 그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국내고와 같이 경쟁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자, 수학입니다. 수학은 이제 좀 쓰라고 하면 아이들이 아니 그거 뭐 그냥 열심히 한 거지 특별한 게 있나요? 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든 조금 더 특별하게 하고 이제 개성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를 들어 수학에서 완전순열과 관련된 문제를 풀때 완전순열이란 자기가 자기 것으로 가지 않는 경우의 수를 의미한다는 것을 인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파트를 얘기해주면 아니면 특정한 공식을 얘기해주면 훨씬 얘기를 구체적으로 풀어갈 수 있죠. 그래서 그냥 과목 전반적으로 어디 쓰시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본인이 제일 뭔가 고민했던 파트나 아니면 가장 재미로 흥미로웠던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B 에세이고요. 역시 이제 이거는 2-2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나 발표형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쭉 IB 익스텐디드 에세이에 나오는데 선발식 검진 기록 확인 정기적 이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제 본인이 여기서 나름대로 이제 뭐 찾았던 결론과 결과에서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영향과 변화가 뭡니까? 단순히 지식을 전달받기보다 궁금한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다. 그래서 이제 요 2-2형 요 이제 심화탐구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나 학종 생기부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뭐 최대한 어려운 거, 최대한 복잡한 거 이런 걸 자꾸 이제 아이템에만 집착을 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볼지 넣은 부분처럼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이 이거를 차별화했고
두 번째 나온 것처럼 무슨 영향을 받았는지를 상술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연구, 쉬운 연구인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러면 리서치 페이퍼 역시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두 작품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 상적이었고, 이제 저희가 여기 뭐예요? 성장 모티브와 작가의 실제 삶과 시각을 보기에 서술 태도를 분석했다. 학생들이 많이 놓치는 게 이제 그 리서치 디자인, 연구 방법론 쪽을 놓치는데 그 부분을 잘 써줬다는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프로젝트에서도 역시 이제 이렇게 경제학 시간인데 이게 프로젝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 이거죠. 이 지역은 거주 외국인 수가 적어서 사회 집단의 독일화 규범이 쉽게 형성된다. 이런 걸 이제 본인의 깨달음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난이도가 있었는지는 다음 문제입니다. 역시 그 다음에 이제 수학 포스터 형태, 뭐 이제 이과에서는 포스터 형태로도 결과물을 많이 내죠. 그래서 결과물의 어떤 포맷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이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거고요. 이제 근데 이렇게 쓰는 건안 좋은 것이다. 네? 저는 친구들에게 제가 옛날부터 찾아봤던 흥미로운 공식들을 추천하였고 대체 무슨 공식에 흥미가 있었을까 이 사람은 독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그것들을 주제로 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뭘로 만들었을까요? 또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자 입장에서 알수 없게 만드는 자기소개서는 오히려 역효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은 다 아니까 자기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써버리는데 이렇게 특히 이제 대명사가 처리되게 되면 절대로 좋은 자소서는 될수 없을 겁니다. 디베이트 동아리 어떤 거. 그래서 여기서는 활동이죠, 활동. 이제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뭐 아카데믹해도 되고 아카데믹하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디베이트 동아리 어떤 내용 나올 수 있고요. 대회 나갔던 이야기 또 나올 수 있고 또뭐 로봇 대회 많이 나가죠. 동아리 활동 역시 여기 들어올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MUN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MUN 샘플을 두 개를 보여드릴 텐데 첫 번째 거는 한국 전쟁 중과 이후에 발생했었던 인신매매 사례, 현재 한국에 존재하는 인신매매 관련법을 조사했다. 첫날은 생소한 전문 용어가 많고 처음 보는 용어를 쓰는 한편 발이 떨렸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약간 그 아카데믹한 느낌이 좀확 나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2-2, 뭐 앞에 문항 쪽부터 갈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여기 뒤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이두 번째 샘플이죠. 자, 이거는 원래 동아리는 이런 동아리였는데 망해가는 동아리였죠. 그래서 제가 이걸 사려놨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액티브한 좀 액티비티 쪽에 비중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MUN도 서로 이렇게 다르게 쓸수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서울대 3번이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Please write about yourself with regard to your characteristics other than your record or academic achievement. 즉, 뭐보다 더 성적보다는 뭐를 써라? characteristics에 대한 뭘 써라? 라고 되어 있고요. This action is provided to illustrate the personal spectrum of each applicant. 뭔가 이제 약간 그런 개인적인 면, 인간적인 면을 좀 쓰라는 것이고 The following content may be included in this section, though this section is not limited to them. 뭐 이제 이런 걸 예로 들어 쓰라는 거지만, 그러니까 예시라는 그러니까 그 예시라는 거죠. 열거가 아니라 experience which have been influential in your life. 뭔가 본인의 인생에 영향을 준 거. Individual perspectives on current issue. 뭔가 최신 시사에 대한 뭔가 본인의 어떤 관점. Or role models or figures you respect. 뭔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거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자유문항처럼 되어 있는데 정말 자유문항을 쓰는 건 별로 권해드리진 않고요. 그건 너무 어렵고 그냥 이제 전반적인 자소서 구성상을 봤을 때 1번과 2번에서 뭐를 못 썼다? 기타성이나 리더십. 그게 이제 본인의 캐릭터리스틱이고 퍼스널리티잖아요. 요거를 보통 공통문항에서는 대결 공통문항에서는 2번에서 쓰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대 쓰라는 난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요걸 써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기타성을 보여주는 거한 500자 정도, 리더십을 보여주는 거한 500자 정도. 이타성 리더십 작성 요령은 앞에 연세대명사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타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건뭐 일반적인 봉사, 재능 기부 활동, 그다음에 뭐 헌신의 연구의 경험 이런 걸 쓰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whom, what, how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도움이 되게 해줬다. 그런 거 이제 500자 잡는 거고요. 리더십은 기본적으로 임원 활동 경험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분쟁이나 갈등 상황을 중재하거나 해결했던 거. 쓰는 거고요. 뭐 그래서 기숙사에서의 뭐 룸메이트 사이의 갈등 아니면 뭔가 단체 유니폼 같은 걸 만들 때 갈등 등등을 해결하는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갈등 상황을 써주고 그 다음에 솔루션을 제시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면서 해피엔딩이 되는지 그런 이제
구조로, 블록으로 가주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두 개를 잡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게뭐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사이트에 대한 가치와 롤 모델인데, 뭐 이거 쓰셔도 상관은 없고,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건 뭐였어요? 책이었죠, 책. 서울대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국내고 학생들한테는 독서를 요구하니까 여기도 책을 하나 정도는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독서 활동을 써야 한다면, 어쨌든 전공이랑 진로랑 관련된 책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냥 그 독서 보통 세 권 구성하거든요. 전공 관련된 책, 뭐 진로 관련된 책, 혹은 본인의 그냥 선호하는 책, 인생 책좀 하나를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독서를 쓸 경우에는 이제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일단 저자와 제목, 그리고 시기와 책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 이에 대한 나름의 평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독서 활동이 나에게 준 영향은 다섯 가지로 서술해 주시면 500자가 적당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개요를 봤고요. 지호야 넘어갔군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첫 번째 분사. 그래서 일단 여기는 유성 문항이긴 하지만 뭔가 또 다른 학교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해외 거주 경험이 본인에게 미친 영향을 쓰라는 문항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지역색 이런 그런 느낌, 로컬리티가 좀 드러나는 걸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쉬워야겠네요. 도시에서는 본적 없는 흙으로 만든 낡은 집, 사람도 자도 없는 횡한 산길과 차가운 안개, 직지기 봉닥에 네 시간을 내려놓은 마을, 농민공인 아빠, 그거 중국인 것 같죠? 중국 외곽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어떤 헤비타트인데 어떤 중국적인 좀 색채가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좋고요. 이제 배드민턴 얘기가 나와 있어서 스포츠 활동은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보니 이렇게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앞에 거는 상대적으로 이타성이라면 뒤에 거는 리더십을 보여주는 활동이고요. 이제 뭐 약간 이런 해외 경험을 쓰는 데 있어서 이제 아이들과 어울려 있었던 얘기. 그래서 배틀을 장만한 저는 뒷마당에서 기사 아저씨와 함께 쓰레기통 위켓으로 한 배팅 연습을 했습니다. 이게 아마 크리켓, 인도 얘기 나오는 거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크리켓을 가지고 인도 적응했고 지역색이 되게 그 물씬 나죠, 그죠? 자, 이제 문제 해결. 역시 리더십인데 이제 뭐 벼룩시장 축제를 준비했을 때 했던 얘기들. 요거는 아마 제 기억에 베트남인가요? 뭐 캄보디아 그쪽이었는데.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역시 약간 존중의 경험. 여기는 뭐 독서 봉사를 갔던 건데 여기서도 그냥 독서 봉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인도식 문화에 약간 본인이 맞췄던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독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 가장 이제 책을 그냥 줄거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런 특정 어떤 챕터에 대해서 본인이 약간 고민했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런 얘기들이 드러나도록 써주시는 게 좋은 샘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뭔가 좀 수업으로 이런 자기소개서를 같이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뭐 특례와 수시합시 6개를 전체 패키지를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항도 겹치는 것들이 있고 또 학생에 대해서 알아가는 데 시간도 필요해서 뭐 이제 개별적으로 여러 명이 맞는 것보다 그냥 쭉 맡겨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하고 이 경우에는 제가 수업 시간 기준으로 10시간을 진행을 합니다. 이 수업은 당연히 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뭐 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패키지가 아니라 이제 그냥 뭐 개별적으로 한 개씩 하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는 최초 한개 학교를 작성할 경우에 최초 한개 학교를 작성할 경우에 총이 없다는 전제에서 백지 상태에서 지금 보신 서울대 유형 같은 경우는 4시간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교육 공통문항보다는 문항 유형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4시간을 잡을 거고요. 근데 일단 서울대 쓴 다음에 예를 들어 뭐 연대도 쓰겠다. 그럼 이제 거기에 90분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총 5시간 반이 되나요?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시간 수를 계산하시고 이제 비용은 시간에 비례해서 제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초안이 있는 경우에 약간 리뷰나 첨삭, 소위 말하는 요금을 받고 싶다 하시는 경우 대교 유형인 경우 60분, 서울대 유형 같은 경우는 90분을 잡아서 주시면 역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하고 이제 인터랙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을 모르는 상태에서 줌이나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 부모님하고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좀 연락을 주시고요. 저한테 주시는 연락은 앞에서 모셨던 이메일 혹은 휴대폰 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